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나요? 땅콩 행성에 토끼가 사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위성은 토끼콩이어서 이 보이실진 모르겠는데 이거를 감독관님이 봉지에 한가득 담아오셔서 나눠주셨어요. 약간 이 절단면이 뭐 살 게 많을 것 같아서 부쉈거든요. 근데 그 부시자마자 부시면 안 된다 그러면서 부신 분들 손 드세요 했더니 거의 절반이 다 드셔가지고 바꿨습니다. 후대를 잘 보니까 의자는 약간 사다리처럼 등받이가 엄청 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땅콩 행성을 중심으로 약간 위성 주위로 약간 넘어갈 수 있게 사다리처럼 이렇게 풀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 물체가 왜 이렇게 되는지 거기까지 좀 고민을 하다가 위성이 커피였는데 커피의 그 갈라진 틈 같은 데 있잖아요, 가운데. 거기에서 커피를 꺼내기 위해서 위성으로 넘어가는 그런 연출을 해서 풀었습니다. 저는 문제집 받자마자 일단 학원, 이제 영복 선생님께서 그 제시물의 기능을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근데 땅콩이랑 그 의자랑 토끼가 그 기능을 생각하기 어려워서 약간 다른 쪽으로 접근해야겠다 해가지고 행성에 있는 생활하고 있는 토끼라는 그런 말이 언급된 것 같은데 생활이라고 하면은 뭔가 집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의자도 괜히 형태가 이상한 걸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거로 주거 공간을 한번 만들어서 변별력을 주고자 저보자 해가지고 이제 그 집안에 토끼가 나오는 장면을 그려서 조금 어떻게든 변별력을 주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토끼의 본질적인 모습에 좀 치중해서 활동적인 게 좀 더 생각이 나니까 좀 토끼가 좀 활동적이게 움직이면서 의자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다리처럼 생긴 의자를 주셔가지고 토끼가 그 커피콩의 그 행성에 딱 가는 그 찰나를 그렸어요. 아, 새로 그림이라는 게 뭔가 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위에서 바라보는 시점으로 해서 의자가 길었잖아요. 그거를 타고 미성으로 넘어가려는 토끼를 그렸어요. 오, 저도요. 어? 오! 오. 저도 사다리로 해서 밑으로 홀짝 뛰고 있는 토끼. 신기하다. 우리 고사장에서 사다리로 쓰는 애 나밖에 없어. 나도 나밖에 없어. 저희만 쓴다는 거 아니야? 우리 고위. 토끼가 하에서 행성이랑 구분 잘 되게 하려고. 저는 다 신경을 썼습니다.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저는 좀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명도차 제일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저는 위성인 커피콩 틈새에서 커피콩을 꺼내는 토끼의 행위에 좀 집중해서 그렸어요. 땅콩이랑 커피콩의 크기 차이 일단 제일 신경 썼고요. 커피콩이 땅콩을 주변을 돌면서 그 이 도는 궤적의 크기랑 땅콩 크기랑 차이가 안 나게 7:3으로 약간 그 비율을 조정하는 데 신경을 처음으로 썼고 땅콩을 소묘로 진행하기로 계획을 해서 그 토끼를 밝게 해서 명도 차이를 주려고 신경을 썼던 거예요. 저는 토끼의 모습에 좀 더 치중하면서 땅콩을 조금 밝은 명도로 해서 토끼를 좀 땅콩보다 조금 어두운 명도로 한 것 같아요. 저는 뭔가 그려놓고 보니까 시간을 더 못할 것 같아서 그냥 포인트 부분만 플러스펜이랑 색연필 쓰고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시간을 약간 다 그냥 의자가 배치되어 있고 토끼가 그냥 그 사이에 이렇게 사이에 막 뛰어다니는 그런 많이 보이는 게 의자가 기니까 그거를 그 특성을 이용해서 그린 그림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제 고사장 같은 경우에는 다들 차분하고 되게 빠르게 진행을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완성을 못한 분들이 되게 많아서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몇 명 정도 됐어요? 반이요? 25? 세요? 3세가 떠난 거 아니에요? 아니 보지 마세요. 괜찮아. 3세? 보지 마세요. 오, 봤어. 근데 왜 떨어진 걸까요? 주변 학생들 그림 다시 조용하게 다 했는데 마지막에 뿌리는 거 이래요. 픽사티브? 뭐죠? 그거 정착 그거 뿌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엄청 어수선해져가지고 다 돌아다니고
마지막에 너무 어수선해. 아, 자리가 너무 불편했어. 응. 앞뒤가 너무 좁아서 너무 좁아서 새로 그리는데 가뜩이나 엄청 불편했어. 간격이 너무 좁아서 일어날 때 좀. 저 간격이 좁아서 준비를 진짜 어떻게 합격자들 찾아오면서 그냥 그 이동 시간이나 틈나는 시간마다 국민대학교 교수 평가를 보면서 교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좀 알고자 했고, 그리고 합격작들을 보면서 선생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들, 원리 그런 거를 대입해보면서 수준 높게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올해는 꼭 가고 싶어요. 저도 1등 할 거예요. 우와. 오. 작년보다 훨씬 열심히 해서 무조건 합격할 거예요. 3관왕 할게요. 와. 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다 하면서 열심히 이번 1년은 진짜 죽도록 하겠습니다. 삼수는 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저는 한 번에 그냥 딱 분명히.